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탐스라인. 얘는 옥토퍼스. 오, 얘가 옥타브네, 옥타브. 폴리포닉 옥타브. 짠! 아이고. 네. 옥타브 1, 옥타브 2, 그리고 여기는 토글 스위치로 탑, 보스, 버튼, 버튼. 이렇게 탑하고 버튼 할 수 있게. 그리고 보스도 있네요. 드라이, 이거 드라이 시그널이죠. 오, 얘 색깔이 되게 애매하다. 카메라를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로즈 골드? 뭐 이런 느낌? 어, 좀, 오, 이거 되게 오묘한 색깔이네요. 네. 되게 좋네요. 이거 뭔가 색깔이 되게 오묘해서. 자, 이거. 볼게요. 140g. 얘도 역시 탐스라인들은, 이 기체에 9V 배터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답터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브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옥토퍼스! 예, 탐스라인이에요. 네, 색깔이 있잖아요.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쵸? 색상이 신기하지 않아요? 팥죽 같기도 하고요. 무슨 색이. 근데 이렇게 좀 빛이 좀 있으면 좀 핑크색 있어. 예, 약간 핑크색. 느낌이 있는 느낌이에요. 예. 좀 이상한데? 무슨 색이라고 딱 단정을 못 지으는 색깔. 예. 이름이에요.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꼭 이게 가로막대가 있고. 그렇죠. 잘 만들었어요. 이게 어쨌든 작으니까. 네. 발로 풋스위치를 밟을 때, 작동을 할 때 노브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 건들지 말라고. 네, 이거는 과속 방지턱이 붙어 있는. 그렇지. 거의 뭐 가드 하나 같은 거죠. 네. 자, 이거는 옥타브잖아요. 예. 그래서 탑 라인 옥타브만 소리가 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바텀 라인 옥타브, 네, 로우 옥타브로 할 수 있고. 예. 이제 중간에 보스가 있어요. 양쪽 다? 네. 근데 이 탑 할 때는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 네, 얘가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 네. 되는 거고요. 얘 보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 그리고 바텀은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예. 이렇게 다양하게. 네. 여러분들이 조작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라이 노브가 있어요. 네. 얘는 원음 크기예요. 원음 크기.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원음이 안 들려요. 아, 지금 이거는 켜놨기 때문에. 네, 네. 얘를 옥타브로 다 줄였을 때는 원음이 안 들리죠. 안 들리겠네요. 네. 이거 원음 소리예요. 원음 소리. 들리는 거죠. 옥타브를 켰을 때 옥타브도 소리가 있는 거고. 네. 중간 보스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끄고 얘만 하면 낮은 음이네요. 그쵸? 얘는? 아, 높은 음이고. 그럼 낮은 높은 다 같이 하면. 오우, 재밌어. 뭐 이런 느낌의 보스고요. 자, 위에 탑 보여드릴게요. 네. 탑은 자, 어떻게 알아보시려면 다 내려놓고 이제 이건 1이겠죠? 네. 얘는? 아, 플러스 2구나. 그럼 1과 2가 탑에서 다 같이 나오네요. 자, 바튼도 다 내려놓고 얘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더 낮죠? 마이너스 2죠? 네. 좋아.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노브 돌려보시면은 아, 이게 마이너스구나 플러스구나 라는 거, 그리고 뭐 마이너스 1인지 2인지 이 노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레드랑 한번 켜봐가지고. 네. 조합 한번 볼게요. 시그널을 없애면 옥타브만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베이스가 되죠. 와, 미치겠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하이로 가볼게요. 하이로. 드라이브 시그널.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자, 이 보스 한번 가볼게요. 보스. 양쪽 다 나옵니다. 오, 진짜 색다른 그런 느낌의 연주를 할 때 진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옥타브는 근데 워낙 사용할 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원맨 밴드나 아니면은 기타랑 드럼만 있는 그런 밴드에서 네. 베이스가 필요할 때. 아 좋아 최고 최고. 그 음역대 그 채워주는 걸로는 진짜 옥타브가 짱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좋네. 어우 재밌어. 네. 이거 근데 되게 뭔가. 간단하게 깔끔해. 맞아요. 네. 간단하게 만들어지고 사실 우리가 옥타브의 뭐 음역대라든지 어떤 라인, 어떤 스케일을 쳐도 되게 잘 묻는 네. 음역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옥타브 조금 옛날거나 좀 기술이 덜 됐을 거 샀을 때면 못 읽어요. 디튠이죠. 네, 맞아. 막 우두두두두두 막.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얘는 되게 선명하게 네, 잘 읽는 것 같아요. 약간의 옥타브 특성상 떨림은 있죠, 당연히 네, 옥타브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가 뭐 그렇게 안 좋은 떨림이 느낌이 아니라 네, 옥타브 그냥 특유의 자연스럽네,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떨리고 그렇게 들려가지고 너무 좋네요. 이거 95,000원이에요. 야, 이건 좋다. 아, 네. 여기 옥타브에서 좀 더 특이하게 하려면 리버브 좀 걸러도 되고요. 아, 그럼 멋있죠. 그래서 좀 공간 웅장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리버브 넣으시면 돼요. 훌러러 해도 되고. 예. 리버브 넣으시죠. 예. 오케이. 그쵸? 자, 리버브랑 레드락이랑 옥타브. 그렇지. 너무 재밌어. 아, 이거는 노래에서 연주나 이럴 때 인트로 느낌으로 좀 솔로잉 할 때 네. 튀어나오기 너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개성 있는 사운드 만들어내기도 되게 재밌는 거고. 네. 야 이거 좋다. 95,000원이 옥타브 공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드럼과 기타 치시는 분들 그냥 둘이만 합주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솔로 할 때 액센트 줄 때 이거만 하는 그렇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 네. 이거를 만약에 두 보스로 네. 놓은 다음에 그거 네. 하다가 뭔가 더블링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도 되잖아요. 되게 좋죠.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무슨 화음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모든 아주 스케일에 아주, 예. 다 어울리는 예. 네, 그런 옥타브인 것 같습니다. 95,000원.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뭐 싸고 재밌어서 네. 네. 사운드의 쉼표 네. 네, 라고 들으겠습니다. 진짜 네. 이게 딱이었다. 그렇지. 놀기 네. 좋고 네. 쉬기 좋고 그리고 네. 사운드 메이킹 할 때 뭔가 뭔가 새로운 오아시스 같은 네. 그냥 딱이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행대 와인드 점수를 하나 드리도록 하죠. 몇 대? 몇? 8.5. 오! 진짜 의외야. 정말 이거 95,000원에서 9.5. 아. 근데 옥타브 진짜 뭐 사지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네. 어. 옥타브인데 또 잘못 사신 분들도 되게 맞아. 많아요. 맞아. 사놓고 사용 못하는 네. 경우 많잖아요. 읽지를 못해 얘가.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직관적이고 쉬워서 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네. 수 있는 거라서 바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네. 오늘 업어가서 네. 바로 합주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연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라서 네. 참 진짜 의외입니다.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네. 그러면 오늘 탐스라인의 옥타퍼스랑 네. 함께 해봤고요. 네, 다음 주에도 탐스라인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우린 다시 만나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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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